오늘의 동화 목숨을 살려준 사슴왕. 사슴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밥상에 사슴 고기가 없느냐? 상을 물려라. 왕은 사슴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사냥을 나가겠다. 몰이꾼을 불러라. 왕은 자신이 직접 나가서 사슴을 잡기로 마음먹고 농부들을 사슴 몰이꾼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농부들은 사슴 몰이를 하느라 농사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러다간 농사를 못 짓겠어요. 무슨 수를 내야겠어요. 농부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근수근 의논을 하였지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대왕님도 좋고 우리도 농사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농부들은 왕의 동산에 울타리를 치고 사슴들이 좋아하는 풀을 잔뜩 심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슴들을 몰아다 그 속에 가두었지요. 왕이 아침에 일어나 동산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산 울타리 안에서 사슴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지 뭐예요? 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렇게 많은 사슴들이 동산에 있다니. 대왕님, 이젠 멀리 사냥을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동산의 사슴을 사냥해서 맛있게 드십시오. 농부들의 말에 왕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왕은 동산 안의 사슴들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슴들 중에 황금빛 나는 멋진 사슴이 두 마리 있었어요. 니그로다 사슴왕과 사카 사슴왕이었습니다. 저기 황금빛 사슴 두 마리는 잡지 말도록 하여라.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 왕의 식사를 위해 매일매일 사슴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어갔습니다. 오늘은 사슴 뒷다리 구이가 먹고 싶구나. 저기 다리가 통통한 녀석이 맛있겠다. 왕이 말하면 요리사가 냉큼 사슴을 잡아 요리했지요. 어떤 때는 왕이 직접 활을 쏘아 잡기도 했습니다. 왕의 밥상엔 하루도 빠짐없이 사슴 요리가 올려졌습니다. 어느 날 왕이 쏜 화살에 늙은 사슴이 맞았어요. 늙은 사슴은 몸을 이리저리 비틀거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두 번, 세 번 연거푸 화살을 쏘아댔어요. 사슴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지요. 어떤 사슴은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그 후 왕이 사냥을 나오면 사슴들은 화살을 피해 아우성치며 몰려다니다 다치기도 하였답니다. 보다 못한 니그로다 사슴왕이 사카 사슴왕을 불렀습니다. 사카왕, 우리는 높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니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잡혀가는 차례를 정하는 게 어떨까요? 자기 차례가 되면 스스로 죽음 틀에 목을 걸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좋겠군요. 니그로다 사슴 왕의 말에 사카 사슴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슴들은 제비를 뽑아 죽을 차례를 정했어요. 첫 번째로 뽑힌 사슴은 온몸에 하얀 점이 박힌 꽃사슴이었어요. 여보, 잘 가요. 우리 죽어서 다시 만나요. 사슴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슴들도 눈물을 줄줄 흘렸지요. 하루는 어미 사슴 한 마리가 사카 왕을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로 왔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왕이시여, 오늘은 제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러나 제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부디 아기를 낳은 다음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 어미 사슴이 울면서 애원하였습니다. 차례를 바꿀 수는 없다. 그건 너와 아기의 운명이야. 사카 사슴 왕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미 사슴은 이번엔 니그로다 사슴 왕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기를 낳은 다음에 죽게 해주십시오. 어미 사슴은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사정이 참 딱하구나. 하지만 죽고 사는 일인데 누가 차례를 바꾸려고 할까? 그 말에 어미 사슴은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니그로다 사슴 왕이 어미 사슴을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니그로다 사슴 왕이 울타리에 목을 걸쳤습니다. 때마침 요리사가 콧노래를 부르며 동산으로 나오다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쿠, 저걸 어쩌나? 대왕님이 황금빛 사슴은 살려두라 하셨는데. 요리사는 한달음에 왕에게로 달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요리사의 말을 듣고 왕이 급히 달려 나왔어요. 황금빛 사슴아, 너는 죽지 않아도 된다. 왕이 니그로다 사슴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왕님. 제가 죽어야 합니다. 제가 죽지 않으면 새끼를 뵌 어미 사슴이 죽어야 합니다. 니그로다 사슴 왕의 말에 왕은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다니. 짐승이지만 내 마음씨가 참으로 갸륵하구나. 내 마음이 갸륵해 너와 어미 사슴을 살려주겠노라. 대왕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슴들은 앞으로 어찌 되는지요? 니그로다 사슴 왕이 조심스럽게 묻자 왕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너 보기가 부끄럽구나. 너는 남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데 나는 지금껏 남의 목숨을 함부로 하였어. 이제부터 나는 사냥을 하지 않겠다. 니그로다 사슴 왕은 자기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사슴들을 살려주시는 겁니까? 물론이다. 동산에 갇힌 사슴들을 모두 풀어주겠다. 왕이 큰 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왕님 고맙습니다. 니그로다 사슴 왕은 영거푸 절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왕이 미소를 지으며 니그로다 사슴 왕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땅에 사는 짐승은 물론 새든 물고기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죽이지 않으마. 말을 마친 왕은 동산의 울타리를 허물고 사슴들을 모두 놓아주었습니다. 풀려난 사슴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기뻐하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논이며 바치며 마구 뛰어다녔지요. 그러자 이번엔 농부들이 왕을 원망했습니다. 사슴들이 논밭에 곡식을 짓밟아 농사를 망쳤기 때문이지요. 니그로다 사슴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사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곡식을 헤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논밭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 후부터 사슴들은 논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사슴들은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금으로 된 거위. 옛날에 깃털이 황금으로 된 거위가 있었습니다. 거위는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거위는 자기가 전생의 바라문이었으며 세 딸의 아버지였고 자기가 죽어 다시 거위로 태어난 뒤로 아내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황금 거위는 고생하는 전생의 식구들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찾아갔어요. 내가 너희들 아버지란다. 사정이 있어 황금 거위로 태어난 거야. 내가 자주 와서 황금 깃털을 하나씩 주고 갈 테니 팔아서 살도록 해라. 말을 마친 황금 거위는 깃털 하나를 떨어뜨리고 날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황금 거위는 깃털 하나를 뽑아주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짐승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저러다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겨우 깃털 하나씩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번에 오거든 잡아서 깃털을 모두 뽑자꾸나. 그러면 황금 거위가 슬퍼할 텐데요. 세 딸이 말했지만 아내는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얼마 뒤 황금 거위가 와서 깃털 하나를 떨어뜨리려는데 아내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황금 거위님, 이리로 가까이 와보세요. 황금 거위는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아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황금 거위의 목을 콱 잡아 비틀었습니다. 황금 거위가 발버둥 치며 날갯짓을 해댔지만 아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곧 황금 거위의 털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털을 모조리 뽑아 팔면 우린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아내는 신이 나서 털을 뽑고 또 뽑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털을 뽑던 아내가 벼랑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뽑은 털이 황금 깃털이 아니라 가치도 없는 하얀 깃털이 되어버린 거예요. 깃털을 모두 뽑힌 거위는 이제 날 수도 없었지요. 아, 이 일을 어째? 아내는 아쉬움에 울상을 지었습니다. 잠시 아쉬워하던 아내가 이내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지 뭐야. 부지런히 잘 키워서 다시 황금 깃털이 돋아나면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아야지. 아내는 황금 깃털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며 거위를 정성껏 거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위는 깃털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쓸모없는 흰 깃털만 났답니다. 거위는 깃털이 다 돋아나자 제 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영영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아내는 지난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됐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왕비가 된 딸. 히말라야 산에 돌을 닦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연못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었다 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행자는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지 않는 연꽃을 본 것입니다. 꽃송이는 다른 연꽃보다 배나 컸어요. 어찌 된 걸까? 대체 이유가 뭘까? 수행자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행자는 서둘러 연꽃잎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잠깐 놀랐습니다. 연꽃 속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살다가 연꽃 속에 와서 태어난 게 틀림없어. 수행자는 연꽃이 왜 이런가 의심하다가 예쁜 딸을 얻었다며 아기 이름을 의심딸이라고 지었습니다. 수행자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 기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하루는 제석 천왕이 수행자를 돕기 위해 내려왔다가 어여쁘게 자란 의심딸 아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 이 아가씨는 누구입니까? 내가 연꽃 속에서 얻은 딸입니다. 묘하게 태어났군요. 따님에게 아쉬운 것은 없나요? 내 딸은 좋은 집과 옷과 장식품이 필요합니다. 수행자의 말에 제석 천왕은 의심딸 아가씨를 위해 신통력으로 수정궁을 짓고 하늘나라의 옷과 장식품과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왕의 동산지기가 히말라야 산을 구경하러 왔다가 의심딸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었단 말인가? 궁궐로 돌아간 동산지기는 왕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왕님, 히말라야 산에서 수정궁을 보았는데 거기에 기막히게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습니다. 왕은 동산지기의 말을 듣고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장가들 나이가 막 지난 총각이었거든요. 왕은 동산지기를 길잡이 삼아 히말라야 산으로 떠났습니다. 아가씨는 동산지기 말대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저 아가씨를 꼭 아내로 삼아야지. 왕은 다짜고짜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나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따님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러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 딸 이름을 알아맞히십시오. 그래야만 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알아맞혀야 합니다. 왕은 아가씨의 이름을 알아맞히기 위해 함께 온 대신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꽃 이름이 아닐까요? 혹시 신선의 이름이 아닐까요? 하지만 딱 짚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은 그럴듯한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모조리 적어가지고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입니까? 수행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왕은 독사와 파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요, 1년이 지나도록 그대의 이름을 알아맞힐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만 돌아가려 하오. 그러자 아가씨가 왕의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대왕님, 만약 지금 이대로 돌아가시면 나와 같은 왕비는 절대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천 동산의 하늘나라 사람들은 천년에 한 번 열리는 아사바티 열매를 기다렸다가 그 열매 속에서 신비한 술을 얻는다고 합니다. 대왕님께서는 그런 끈기가 없으신가 보군요. 왕은 아가씨의 말에 끌려 다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여전히 알아맞히지 못했어요. 이젠 정말 돌아가야겠구려. 그러자 아가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못에서 먹이를 찾던 왜가리가 편안하게 산 꼭대기에서 먹이를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희망이지요. 그런데 마침 하늘의 왕 제석천이 아수라와의 싸움에서 항복을 받고 기뻐서 왜가리의 희망을 들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대왕님, 희망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온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또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다시 1년을 보냈지요. 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소. 아가씨의 달콤한 말에 3년을 부질없이 보냈소. 군사들도 지쳤고 양식도 떨어졌으니 이젠 가야겠소. 남은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의심하는 것뿐이군요. 그러자 아가씨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의심에다 한자만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럼 딸을 붙이면 되겠군요. 의심딸. 왕은 기뻐하며 의심딸이라 크게 써서 수행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당신의 딸 이름은 의심딸입니다. 허허, 3년 만에 드디어 맞췄군. 이제 내 딸을 데려가도 좋습니다. 마침내 왕은 의심딸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왕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위 장군의 용기. 마녀사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가에는 먹이가 많아 늘 새들이 모여들었지요. 여기는 먹을 것이 많구나. 어서 먹어라. 오리네 가족이 열심히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만나서 반가워요. 매추리, 비둘기, 까치들도 한데 어울렸습니다. 사냥꾼 아무가 호숫가에 덫을 놓고 음흉스럽게 웃었습니다.
흐흐흐, 내 손에 잡힐 귀여운 것들. 새들은 자꾸자꾸 모여들었습니다. 많이 먹었으면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걱정 말아요. 먹이는 얼마든지 있어요. 뜸부기, 꾀꼬리, 부엉이까지 날아왔습니다. 치타쿠타산 황금굴에 사는 거위 대왕도 왔습니다. 거위 대왕을 모시고 거위 장군도 호숫가로 왔습니다. 수많은 거위들이 대왕과 장군을 따라왔습니다. 거위 대왕이 거위들을 위해 하나하나 먹이를 찾아주었습니다. 자, 다들 배불리 먹도록 하라. 그런데 먹이를 찾아주던 거위 대왕이 그만 덫에 걸리고 말았지 뭐예요? 발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덫이 죄어들면서 힘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내가 비명을 지르면 다들 불안해서 먹이도 못 먹고 달아날지도 몰라. 아파도 참아야지. 거위 대왕은 아픔을 꾹 참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들 먹기에 바빠 대왕이 덫에 걸린 것도 몰랐습니다. 배불리 먹은 거위들이 놀이를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아픔을 참고 있던 거위 대왕이 외쳤습니다. 여기 무서운 덫이 있다. 어서 이곳을 떠나라. 덫이 있다고? 얘들아, 빨리 피하자. 거위들은 질겁을 해서 황금굴로 달아났습니다. 거위 장군도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다 보니 거위 대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왕님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 계시지? 거위 장군은 대왕을 찾아 호숫가로 되돌아왔습니다. 대왕은 발이 덫에 걸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돌아왔나? 사냥꾼이 오면 잡히네. 어서 가게. 거위 대왕이 거위 장군에게 달아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왕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거위 장군이 덫에서 대왕의 발을 빼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덫은 대왕의 발을 꽉문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게. 어정되다가는 사냥꾼에게 잡히네. 아닙니다. 저는 대왕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거위 장군은 눈을 부릅뜨고 대왕 곁에 서 있었습니다. 덫을 놓은 사냥꾼 아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큰 거위가 걸렸군. 아니, 그런데 저건? 아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덫에 걸린 거위 옆에 거위가 또한 마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위 장군이 부리로 암호를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잡히고 말았습니다. 거위를 두 마리나 잡은 암호는 싱글벙글 신이 났습니다. 암호가 이상해서 거위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덫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안 달아났니? 거위 장군이 거위 대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임무이기 때문이오. 뭐라고? 이 거위를 지키려고 달아나지 않았단 말이냐? 이분은 치타쿠타산 황금굴에서 9만 6천의 거위를 거느리고 계신 제두레타 대왕입니다. 나는 대왕님을 받드는 거위 장군 수묵하고요. 거위 장군 수묵하의 말에 아무는 콧날이 찡했습니다.
그래? 대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단 말이지? 사냥꾼 아무는 잡았던 수목화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를 보니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아무는 덫을 풀고 거위대왕 제두레타의 발을 빼냈습니다. 흐르는 피를 물로 씻고 상처도 어루만져 주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상처는 금방 아물었습니다. 사냥꾼 아무는 치타쿠타산 황금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위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대왕과 장군을 기다리는 거위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제두레타여, 수묵하여, 치타쿠타산 황금굴로 가거라. 사냥꾼 아무는 거위를 들어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그 순간 아무의 마음은 한없이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날아가려던 스모카가 아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보내면 아무님은 얻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렇지 않아. 난 지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 아무님, 우리를 잡아다 나라님께 바치세요. 우리가 아무님의 고운 마음씨를 다 말씀드릴게요. 안 돼. 나라님이 너희를 놀이개로 삼아 괴롭히거나 볶아서 후딱 먹어버릴지도 몰라. 그래도 나라님께 데려다 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님에게는 조금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제두레타와 스무카는 거듭 졸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정 그렇다면 데려다 주지. 아무는 두 마리 거위를 데리고 궁궐로 갔습니다. 나라님은 아무와 거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무카가 나라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라님, 이분은 거위 대왕님인 제두레타이셔요. 거위 대왕이라고. 얘들아, 어서 보석 의자에 모셔라. 신하들이 제두레타 대왕에게 보석이 박힌 의자를 권했습니다. 너는 수묵하 장군이라고. 그럼 황금 의자에 앉아라. 신하들이 스무카에게 황금으로 꾸며진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쟁반에 맛있는 곡식과 물을 담아 권했어요. 나라님, 아무는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거위대왕 제두레타는 오늘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냥꾼 아무가 덫에 걸린 너를 풀어주었단 말이지? 그뿐이 아닙니다. 상처도 어루만져 낫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는 참으로 자비롭구나. 내 큰 상을 내리리라. 나라님은 아무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며 10만금의 수입이 있는 땅과 마차 한 대를 주었습니다. 나라님은 거위대왕과 거위 장군도 칭찬했습니다. 제두레타 대왕도 어질지만 그 왕을 지키려는 스무카 장군의 충성심이 참으로 감동적이구나. 나라님은 거위대왕과 거위 장군에게도 큰 선물을 내렸습니다. 거위대왕과 거위 장군이 돌아온 날, 치타쿠타산 황금굴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과 땅이 생긴 이야기. 맨 처음 세상은 알 모양의 거무스레한 덩어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어지러운 혼돈의 상태였지요. 흐릿한 어둠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태양도 별도 없었어요. 하지만 알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반고예요. 얼마 동안을 잤을까요? 어떤 사람은 반고가 18,000년을 잤다고 합니다. 아무튼 반고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흐릿한 어둠으로 가득 찬 알 속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기 그지 없었지요. 반고는 도끼를 휘둘러 알을 깨어버렸습니다. 커다란 알이 깨지자 가볍고 맑은 기운은 점점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가라앉아 땅이 되었습니다. 반고는 하늘과 땅이 다시 엉겨붙어 흐릿한 어둠 속에 잠겨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다리로는 땅을 누르고 중간에 기둥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반고는 날마다 한 길씩 자랐어요. 한 길은 어른 키 정도의 길이입니다. 반고가 자라는 만큼 하늘과 땅의 거리도 멀어졌지요. 반고가 울 때 그 눈물은 강물이 되고 토해낸 숨은 바람이 되었으며 반고가 낸 소리는 천둥이 되었고 눈빛은 번개가 되었습니다. 반고가 기쁠 때는 하늘도 맑았고 슬플 때는 하늘도 흐려졌어요. 이렇게 18,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반고가 얼마나 커졌을지 상상이 되나요? 그만큼 하늘과 땅 사이도 멀어지고 단단해져 다시 엉겨붙을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반고는 이제 드디어 안심을 하고 누워서 쉬기로 했지요. 반고는 그 상태로 죽어갔습니다. 반고가 죽을 때 왼쪽 눈은 태양으로 오른쪽 눈은 달로 변했어요. 손과 발 그리고 몸은 산이 되고 피는 강물이 되었으며 핏줄은 길이 되었습니다. 살은 논밭이 되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늘의 별이 되고 피부와 털은 풀과 나무가 되었어요. 이와 뼈는 반짝이는 금속이라든가 단단한 돌, 진주와 아름다운 옥돌로 변했습니다. 몸에서 흘린 땀은 이슬과 빗물이 되었고 가장 재미있는 것은 반고가 죽을 때 몸에서 생겨난 구더기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신데렐라와 유리구두. 옛날 옛적에 한 귀족이 살았는데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거만한 데다가 쌀쌀한 여자와 재혼을 했답니다. 그 여자에게는 모든 것이 엄마를 쏙 빼닮은 두 딸이 있었어요. 남편은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상냥하고 착하기가 그지 없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여자였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착한 심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겁니다. 결혼식이 막 끝나기가 무섭게 계모는 그 고약한 성질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계모는 전 부인 딸의 착한 심성이 안이 꼬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착한 심성이 자기 딸들을 더욱더 밉살스럽게 보이게 했거든요. 계모는 어린 막내딸에게 집안의 온갖 힘들고 굳은 일을 다 맡겼습니다. 막내딸은 넓은 저택에 계단을 닦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어머니의 방과 두 언니의 방도 청소해야 했답니다. 또 막내딸은 집의 맨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에서 거친 집더미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언니들은 최신 유행의 화려한 침대가 갖춰진 반들반들한 대리석이 깔린 방에서 잠을 잤지요. 언니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비치는 커다란 거울도 가졌답니다. 가엾은 막내딸은 아버지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설사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해도 아버지는 오히려 막내딸을 나무랐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못된 부인의 손아귀에 쥐어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였거든요. 막내딸은 집안일을 다 마치고 나면 난로 아궁이 곁에 가 있곤 했습니다. 따뜻한 잿더미 곁에 쪼그리고 앉아 쉬었던 거지요. 그래서 식구들은 막내딸에게 시킬 일이 생기면 아궁이 곁에 잿더미 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둘째 딸은 첫 딸보다는 덜 심술궂었는데 그녀가 이 막내를 신데렐라라고 불렀답니다. 신데렐라는 비록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걸쳤지만 언니들보다 100배는 더 예뻤지요. 언니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말입니다. 어느 날 왕의 아들이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나라 안에 지체 높은 사람들이 무도회에 초대됐지요. 신데렐라의 못된 두 언니도 초대받았답니다. 두 언니는 유명 인사였거든요. 두 언니는 자기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과 머리 모양을 고르느라고 정신이 팔려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에게는 새 일거리만 생겼답니다. 언니들의 속옷을 다림질하고 옷의 손맷불이 장식에 둥근 주름을 잡아야 하는 일 모두가 신데렐라의 몫이었거든요. 언니들은 옷을 어떻게 입을까 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난 말이야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영국 외투를 걸치겠어. 나는 말이야 보통 때와 같은 드레스를 입을래. 그렇지만 금색 꽃장식 외투를 입고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할래. 두 언니는 솜씨 좋은 미용사를 불러와서는 머리를 두 줄로 말아올려 멋을 부렸고 훌륭한 재단사에게 얼굴 장식용 검은 벨벳 조각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불러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물어보았어요. 신데렐라는 세련된 안목을 가졌거든요. 신데렐라는 언니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면서 언니들의 머리 모양을 고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며 언니들이 물었어요. 신데렐라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지? 언니들, 날 놀리지 마세요. 나한테는 과분한 장소예요. 그래, 네 말이 오라. 잿더미 소녀가 무도회에 나타나면 모두들 깔깔대고 웃을 거야. 신데렐라가 아닌 보통 다른 여자아이였다면 언니들 머리 모양을 매만져주기는커녕 일부러 망쳐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마음씨가 착했답니다. 언니들 머리 모양을 정성껏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었지요. 두 언니는 마음이 들떠서 이틀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언니들은 허리를 바짝 조여 더욱더 가늘게 하려고 코르셋 끈을 열두 줄도 더 끊어드렸습니다. 언니들은 거울 앞을 떠날 줄 몰랐지요. 마침내 무도회 날이었습니다. 언니들은 집을 떠났어요.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두 눈으로 언니들을 따라갔습니다. 언니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신데렐라는 울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는 신데렐라에게 데모가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서름이 복받쳐 터져나오는 울음 때문에 말을 끝낼 수가 없었답니다. 데모는 요정이었어요. 데모가 신데렐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무도회에 가고 싶은 거지? 네, 그래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라. 무도회에 가게 해줄게. 정원에 가서 호박을 한 개 따가지고 오렴. 신데렐라는 뛸 듯이 기뻐하며 얼른 제일 예뻐 보이는 호박을 따서 데모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이 호박이 어떻게 자기를 무도회에 가게 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요. 데모는 호박 속을 모두 파내어 껍질만 남긴 후 요술봉으로 호박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호박이 즉시 황금빛 찬란한 아름다운 마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데모는 자기 쥐터치를 보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생쥐가 6마리 들어있었어요. 데모는 신데렐라에게 쥐던 문을 살짝 들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쥐가 한 마리씩 나올 때마다 데모는 요술봉으로 한 대씩 때렸어요. 그러자 생쥐는 곧장 말로 변했답니다. 그래서 회색과 흰색의 둥근 얼룩점들이 있는 멋진 말 6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데모 요정은 무엇으로 마구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지요. 혹시 큰 쥐덫에 큰 쥐가 걸리지 않았나 볼게요. 그것으로 마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신데렐라가 말했습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어서 가서 살펴보아라. 요정이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요정에게 쥐덫을 가져다 주었어요. 거기에는 큰 쥐가 세 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요정은 그중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근사한 수염을 가진 쥐였어요. 이번에도 요정이 그 쥐를 요술봉으로 두드리자 쥐는 키 큰 마부로 변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수염을 가진 마부로요. 그러고 나서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말했습니다. 정원에 가볼래? 거기 물뿌리개가 있는데 그 뒤에 도마뱀이 6마리 있을 거다. 그걸 가져오렴. 신데렐라가 도마뱀을 가져오자마자 요정은 이번에도 즉시 도마뱀을 6시종으로 변신시켰답니다. 그들은 아주 멋진 장식을 단 시종복을 입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시종 노릇을 잘해왔던 사람처럼 옷차림과 태도가 아주 의젓했답니다.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무도회에 갈 준비가 다 됐지? 그런데 넌 즐겁지 않니? 너무 기뻐요. 하지만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러자 요정은 요술봉으로 신데렐라의 옷을 슬쩍 건드렸답니다. 그 순간 신데렐라의 초라한 옷은 보석 장식이 화려하게 달린 금빛과 은빛의 비단 드레스로 변했습니다. 요정은 이어서 유리구두 한 켤레를 신데렐라에게 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구두였지요. 신데렐라는 그렇게 치장하고 나서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정까지는 돌아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무도회장에 남아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마차는 호박으로, 마른 생쥐로, 시종은 도마뱀으로, 비단 드레스는 원래의 초라한 옷으로 도로 바뀔 거라고도 경고했지요. 신데렐라는 꼭 자정 전에 무도회장에서 나오겠다고 데모에게 약속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날아갈 듯이 행복해하면서 무도회장을 향해 떠났어요. 왕자의 시종이 왕자에게 신분을 알 수 없는 아가씨가 방금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왕자는 달려와서 신데렐라를 맞았어요. 왕자는 마차에서 내리는 신데렐라의 손을 이끌고 무도회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시끌시끌하던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춤추다 말고 일제히 멈추었답니다. 바이올린 연주까지도 뚝 끊겼지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느라 넋이 나갔답니다. 여기저기서 희미한 탄성이 들릴 뿐이었지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늙은 왕까지도 넋이 빠진 듯이 신데렐라를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왕비에게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보는 건 참으로 오랜만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귀부인들도 신데렐라의 머리와 옷을 훑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신데렐라의 옷과 비슷한 옷을 사려는 눈치들이었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귀빈석으로 안내하곤 곧바로 신데렐라에게 춤을 청하였지요. 신데렐라는 너무도 아름답고 우아하게 춤을 추었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감탄했어요. 아주 화려한 만찬 시간이 됐습니다. 왕자는 오로지 신데렐라를 바라보느라고 조금도 먹지 않았답니다. 신데렐라는 언니들 자리를 찾아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언니들에게 참으로 친절하게 대했지요. 언니들에게 오렌지와 레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건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주었던 것인데요. 언니들은 너무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11시 45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데렐라는 급히 손님들에게 정중히 예의를 표하고는 서둘러 무도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데렐라는 대모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에 다음 날에도 무도회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왕자가 신데렐라를 초대했거든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에서 겪은 일을 정신없이 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두 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데렐라는 얼른 가서 문을 열어주었지요. 언니들 어쩜 이렇게도 늦게 돌아오나요? 신데렐라는 방금 잠을 깬 듯이 두 눈을 비비고 기지개를 켜면서 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에서 언니들과 헤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잠자코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답니다. 너도 무도회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무도회에서라면 넌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을 거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공주가 왔었거든. 그런데 그 공주가 우리에게 참 친절하게 대해주었단다. 우리에게 오렌지와 레몬까지 줬단 말이야. 신데렐라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치미를 뚝 떼고 무도회에 나타난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슬쩍 물었지요. 언니들은 아무도 그 공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자도 무척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왕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했다나요? 신데렐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공주가 정말 그렇게 예뻐요? 언니들은 참 좋겠어요. 나도 그 공주를 잠깐이라도 보았으면. 언니가 매일 집에서 입는 노란 드레스 좀 빌려줘요. 그걸 입고 무도회에 가서 공주님을 보고 싶어요. 뭐라고? 좋아.
좋고 말고 내 참 기가 막혀서. 너 같은 지저분한 애한테 내 노란 드레스를 빌려주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순 없는걸? 신데렐라는 안심했습니다. 사실 신데렐라는 언니가 당연히 거절하리라고 예상했거든요. 언니가 정말로 자기 노란 드레스를 빌려준다면 신데렐라는 대단히 난처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두 언니는 또다시 무도회에 갔습니다. 신데렐라도 갔어요. 처음보다 더욱더 예쁘게 치장하고서 말이지요. 왕자는 이번에도 계속 신데렐라만 보았답니다. 그러곤 끝없이 감미로운 말을 속삭였지요. 신데렐라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모의 경고를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아직 11시도 안 되었겠지 하고 있을 때 자정을 알리는 첫 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신데렐라는 황급히 일어나 암사슴처럼 사뿐히 뛰어 달아났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뒤를 쫓아왔어요. 그러나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신데렐라는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왕자는 그 유리구두 한 짝을 주워서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숨이 턱에 닿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차도 시중도 없이 초라한 옷을 입고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치장들 중에서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리구두 한 짝만 빼고서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떨어뜨리고 온 유리구두와 똑같은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궁전 문지기들에게 공주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아주 초라한 옷을 입은 시골 처녀가 지나갔을 뿐 공주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두 언니가 무도회에서 돌아오자 이번에도 신데렐라는 언니들에게 무도회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아름다운 공주가 또 왔었는지 물었답니다. 언니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예쁜 공주는 자정을 알리는 첫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달아나 버렸다고 했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서둘러 달아나는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발이었다나요? 왕자는 유리구두를 소중히 주워들고서는 남은 무도회 시간 내내 유리구두만 보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틀림없이 왕자는 유리구두의 주인인 아름다운 공주를 몹시 사랑하게 된 거라고 언니들은 말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왕자는 유리구두에 발이 꼭 맞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트럼펫 소리와 함께 공표했어요. 궁전에서 파견 나온 신하들은 여러 공주에게 이어 백작 딸들에게 이어 궁전 안의 모든 아가씨들에게 유리구두를 신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 없었어요. 드디어 유리구두가 신데렐라의 집에도 왔답니다. 언니들은 유리구두에 발을 집어넣으려고 가지네를 닿았지요. 언니들을 바라보던 신데렐라는 그것이 자기 유리구두인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 유리구두가 내게도 맞을는지 한번 신어보고 싶네요. 언니들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신데렐라를 놀렸답니다.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선 왕자의 신하가 신데렐라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신하는 신데렐라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지요. 신하는 왕국 안의 모든 아가씨에게 유리구두를 신겨보라는 왕자의 명령을 받았으니 신데렐라에게도 신겨보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구두가 신데렐라의 발에 꼭 들어맞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밀을 바른 듯이 꼭 들어맞는 겁니다. 왕자의 신하는 크게 놀랐답니다. 두 언니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데렐라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유리구두 한 짝을 꺼내더니 마저 신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때 또 데모가 나타났답니다. 데모는 손에 든 봉을 신데렐라의 초라한 옷에 한번 쓱 대었지요. 그러자 초라했던 옷이 세상의 다른 어떤 옷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화려한 옷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언니는 무도회장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공주가 다름 아닌 신데렐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들은 신데렐라의 발밑에 몸을 던지며 그동안 괴롭혔던 일들을 모두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신데렐라는 언니들을 일으켜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언니들을 진심으로 용서한다고요. 그리고 언제나 신데렐라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언니들에게 부탁했지요. 사람들은 신데렐라를 왕자의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아름답게 치장한 모습 그대로요. 왕자는 신데렐라가 전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왕자와 신데렐라는 결혼을 했답니다. 아름답고 착한 신데렐라는 두 언니를 궁전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날로 궁전의 두 훌륭한 귀족과 결혼도 시켜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대왕의 깊은 사랑. 옛날에 탁실라구 군사들이 올선이국을 쳐들어 왔습니다. 한창 탁실라 군과 맞서 싸우던 맹광왕이 졸지에 부하 군사들을 잃고 혼자 적에게 쫓기다 간신히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나는 지금 적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부탁이니 제발 얼마 동안만 숨겨주십시오. 맹광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런 고생이 많습니다. 어서 이리로 오십시오. 농부는 맹광왕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농사를 짓는 농부 증장입니다. 농부가 먼저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올선이국의 병사 한광야입니다. 왕은 우물쭈물하다 아무렇게나 자기 이름을 만들어 대었습니다. 농부와 맹광왕은 방에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증장님, 맹광왕이 적과 싸워서 크게 패했다는 얘길 들으셨는지요? 맹광왕이 농부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네, 혼자 적군에게 쫓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대왕님을 호위해야 할 무사들과 장소들은 대체 무얼 하는지 한심합니다. 나 같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탁실라 왕을 잡아 우리 대왕 앞에 꿇어앉히겠습니다. 농부 증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때 농부의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나뭇잎과 풀줄기를 엮어서 만든 그릇에 밥을 하나 가득 담아왔습니다. 왕은 새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 치웠어요. 밥을 다 먹고 나자 농부의 아내가 깨어진 술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왕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농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친구로 사귈 만하군.
깨진 술잔에 대접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걸 보니 까다롭지도 않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 농부가 밖으로 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병사가 타고 온 말에 풀을 배불리 먹이고 물도 듬뿍 주어 잘 보살펴 주시오. 농부는 맹광왕에게는 기운을 차릴 때까지 자기 집에서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탁실라의 원숭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물러갔습니다. 우호 왕자가 아버지를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맹광왕이 말했어요. 전쟁이 끝났으니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동안 무척 고마웠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꼭 한번 찾아오십시오. 말을 제일 많이 먹이는 집을 찾으면 누구든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맹광왕과 농부는 손을 잡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전쟁은 가까스로 올선이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왕을 잘 호위하지 못한 장군은 물러나라. 왕을 끝까지 모시지 못한 대신들은 물러나라. 왕은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여 각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전쟁의 결과를 마을 대표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전쟁을 피해 다닌 신하에게는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농부 증장도 마을 대표로 뽑혔습니다. 마을 대표로 서울에 온 증장은 자기 집에서 머물다 간 병사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서울에 온 김에 그 병사를 한번 만나볼까? 증장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말을 제일 많이 먹이는 집을 아십니까?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증장을 궁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증장. 반갑습니다. 맹광왕이 두 손을 내밀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대왕마마, 황공 하옵기 그지없습니다. 농부 증장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왕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증장에게 상을 주고 총리 대신 자리에 앉히기로 마음먹었어요. 증장, 그대를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자 농부 증장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아니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뛰어난 재주도 없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총리 대신이라니요. 농부 증장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거듭 말했어요. 백성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만났을 때 적국의 왕을 사로잡겠다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소? 농부 증장은 왕의 말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궁궐에서 왕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증장을 깔보았습니다. 며칠 후 맹광왕이 증장을 불렀습니다. 총리 대신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다던데 그렇소? 네, 대부분의 대신들이 그러합니다. 이튿날 조회 때 많은 대신들 앞에서 왕이 증장을 자기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새 총리 대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나는 총리 대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소. 지금껏 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증장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오. 왕은 증장에게 큰 집과 하인들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왕이 증장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종리 대신 이제 모두들 그대를 존경할 거요. 궁궐에서 일하는 궁녀나 내관들은 어떻소? 여전히 저를 얕잡아 보는 것 같습니다. 오호, 그래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왕이 말했습니다. 종리 대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얼마 동안 조회에 나가지 않고 궁녀들과 놀이만 즐길 터이니 그때 종리 대신이 나를 크게 꾸짖으시오. 그러자 증장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신하가 어찌 왕을 꾸짖을 수 있사옵니까? 그리해야 하오. 그렇지 않고서는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소. 나를 크게 꾸짖을수록 좋을 것이오. 이것은 왕의 명령이오. 왕은 다음 날부터 조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일 잔치를 베풀고 궁녀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놀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대왕님은 놀기만 하시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나랏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참으로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행동이 못마땅했지만 누구 하나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총리 대신 증장이 왕 앞에 나가 여쭈었습니다. 대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쟁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비눈물을 흘리고 집을 잃은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떨고 있습니다. 허물어진 성벽도 다시 쌓아야 하고 나랏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대왕님, 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신하들은 왕이 불호령을 내릴까봐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왕이 총리 대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총리 대신, 내가 잘못했소. 대신은 신하이기 이전에 나의 친구요. 나를 일깨워주시니 정말 고맙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요. 왕은 놀이를 그치고 궁녀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신들과 내관들과 궁녀들이 총리 대신의 말 한마디에 왕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총리 대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말 한마디로 대왕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대왕께서 친구라 하시나 봅니다. 감히 대왕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니 총리 대신을 잘 모셔야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증장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 증장 또한 대왕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이 글썽글썽 하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누가 짠 옷감일까?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날 할아버지가 장에내다 팔 뗄나무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눈길을 조심조심 걸어갔지요. 그런데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퍼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덫에 걸린 학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달아나려고 애쓸수록 덫은 학을 더욱 세게 죄었습니다. 가엽기도 하지. 가만히 있어 보아라. 할아버지는 덫에 걸린 학을 조심스레 풀어주었습니다. 학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랐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울며 할아버지 주위를 세 번 돌았지요. 허허,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구나. 이제는 잡히지 말고 훨훨 날아다녀라. 할아버지는 장에서 뗄 나무를 모두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앞마을로 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죄송하지만 하룻밤 묵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아가씨의 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도 좁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지내기에 불편할 텐데 그래도 괜찮다면 얼마든지 묵어가구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녁은 제가 지을게요. 아가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가씨는 한 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지요. 할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시원하게 주물러 드릴까요? 늘 조용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가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다 해놓았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눈이 펑펑 내려 아가씨는 하루 더 묵게 되었지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눈이 내려 아가씨는 길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눈이 그치자 아가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저는 얼마 전 부모님을 잃고 앞마을에 사는 먼 친척을 찾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친척과 사느니 이곳에서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동안 자식이 없어 쓸쓸했는데 하늘이 자식을 보내주셨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할아버지, 옷감을 짜보고 싶은데 실 좀 사다 주시겠어요? 오냐? 장에 갈 때 사오마. 할아버지는 장에서 실을 사다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방에 배틀을 놓고 그 앞을 병풍으로 가렸어요. 제가 옷감을 짜는 동안에 절대로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꼭 약속해 주세요. 오냐 오냐 약속하고 말고. 아가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습니다. 아가씨가 방문을 닫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옷감을 짜는 걸 보면 왜 안 된다는 걸까? 그러게요. 저렇게 병풍까지 치고 들여다보지 말라니 너무 궁금하네요. 할머니는 방문에 귀를 대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덜커덩 덜컹 하고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옷감을 어떻게 짜기에 저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지?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아가씨는 하루 종일 옷감만 짰습니다. 얘야, 밥이라도 먹고 하렴.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니?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대답 없이 덜커덩 덜컹 옷감 짜는 소리만 들려왔지요.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벌컥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 고리를 놓고 돌아섰어요. 아가씨는 밤이 되자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아가씨는 끼니도 거른 채 옷감만 짰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지친 몸으로 옷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옷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고운 옷감은 처음 보는구나. 금실이라도 넣어서 짠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옷감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녀 옷이 따로 없네. 정말 가볍고 부드럽군. 할아버지, 이 옷감을 팔아서 또 실을 사다 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옷감을 팔러 장에 나갔어요. 때마침 마을 부자가 지나가다가 아가씨가 만든 옷감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귀한 비단인데 나에게 모두 파시오. 부자는 많은 돈을 주고 옷감을 몽땅 사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큰 돈을 주다니 이 옷감이 그렇게 귀한 건가? 할아버지는 실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만든 귀한 옷감을 팔고 많은 돈을 벌어본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복덩이가 들어왔어. 다음 날부터 아가씨는 또 옷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밤, 아가씨는 옷감을 들고 나왔지요. 지난번보다 더 곱고 아름다운 옷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많은 돈을 받고 옷감을 팔았어요. 덜커덩 덜컹 아가씨는 세 번째 옷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값싼 실로 어떻게 그런 옷감을 만들 수 있지?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네. 몰래 살짝 본다고 별일이야 있겠어?
참다 못한 할머니는 결국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병풍을 살며시 젖히고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병풍 안에는 학 한 마리만 있었어요. 학은 긴 부리로 날개깃을 뽑아 실 사이에 끼워 열심히 옷감을 짜고 있었습니다. 에이구머니. 깜짝 놀란 할머니는 허둥지둥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모두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소. 할멈이 헛것을 받겠지. 그날 밤 아가씨는 다 짠 옷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옷감을 건네며 큰 절을 했지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신 학입니다. 은혜도 갚고 두 분과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가 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저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낼 수 없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아가씨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학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방에 얼씬도 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할미를 용서해다오. 네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학을 뒤쫓아 갔습니다. 하지만 학은 큰 소리로 울며 훨훨 날아올랐지요. 아쉬웠던지 바로 떠나지 못하고 집 위를 세 번 휘휘 돌더니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학이 날아간 먼 하늘만 바라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냄새나는 도깨비. 어느 시골에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도깨비는 냄새를 피우는 도깨비였어요. 얼마나 누린내가 심했는지 소들도 지나가다가 움찔하면서 놀라곤 했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언덕에 도깨비가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밤에는 잘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김서방은 이 언덕을 지나서 이웃 마을에 있는 친척집을 다녔기 때문에 밤에는 도저히 혼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흰 눈이 많이 내리던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김서방은 마침 제사가 있어 이웃 마을에 큰 집에 다니러 갔습니다. 낮에 갈 때에는 여러 사람이 몰려갔기 때문에 그다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큰 집에는 제사를 지내려고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오랜만에 만난 사촌형이나 동생들과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음복으로 술도 한잔 했지요. 그나저나 제사를 마쳤으니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도깨비가 나오는 언덕을 혼자 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바쁜 일도 있고 또 술을 마시고 용기도 생겨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언덕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윗길은 좁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고 아랫길은 넓지만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갈림길에 다다른 김서방은 언덕이 가까워 오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길로 가면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 좁은 길보다는 큰 길로 가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김서방은 아랫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들판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덕에 다 왔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흰 장갑을 낀 사람이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사람도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사람인 줄 알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나와 같이 갑시다. 김서방은 도깨비가 나온다는 언덕에서 같이 갈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쫓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어디에 사는 분인지 몰라도 나와 같이 갑시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다시 한번 불러보았어요. 여보시오, 앞서가는 양반, 나와 같이 가자는데 왜 대답이 없는 거요? 그래도 대답이 없자 김서방은 화가 났습니다. 무서운 밤길을 같이 가자고 부르는데도 대답 없이 혼자 가는 것이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술 마신 김에 김서방은 잰 걸음으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머리로 박치기 하고 발로 찼습니다. 같이 가자고 부르는데도 못 들은 채 혼자 가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렇게 대답도 없이 앞서가기만 하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펑펑 쏟아지던 눈이 그치고 달빛이 파르스름하게 온 누리를 비추고 있을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선뜻한 기분이라 몸을 살펴보니 두루마기가 온통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언제 흘렀는지 코피가 났던 것입니다. 그제야 김서방은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도깨비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도깨비가 자주 나타난다는 언덕의 가시덤불 속에 들어와 있으며 머리로 박치게 한 것이 소나무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술에 취한 김서방이 냄새를 맡지 못해 누린내 나는 도깨비인 줄 몰랐던 것이지요. 또 차가운 겨울바람이 세게 불어서 누린내가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김서방은 두려운 생각에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서방의 행색을 보고 놀란 집안 식구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고는 깊은 잠에 고라 떨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가 나타나는 산. 경상남도 울산에는 돈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서 생긴 이름이라고 하지요. 이 산에 나타나는 도깨비들은 농악을 잘 한다고 하여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돈질산 주변은 논밭이 펼쳐져 있지만 예전에는 갯벌과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었다고 합니다. 염전에서는 햇볕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염밭 머슴이라고 불렀습니다. 날이 굳어지면서 금방이라도 장대비가 내릴 듯 검은 구름이 낮게 끼어 있는 날이면 염전에서는 일을 멈추고 쉬는 경우가 많지요. 도깨비들은 이런 날에 잘 나타나서 논다고 합니다. 돈질산 도깨비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렇게 궂은 날이 되면 나타나서 농악을 울리며 놀았다고 합니다. 날이 궂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돈질산에서 농악을 울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도깨비들이 놀고 있네. 오늘 저녁도 어김없이 장난질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한마디씩 했습니다. 한참 동안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 하고 말이지요. 오늘도 신나게 논 것 같소. 도깨비들 가운데 대장인 듯한 도깨비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도깨비가 끼어들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농악 소리에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소. 우리들이 열심히 치기는 하지만 무언가 허전하고 장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꽹과리가 장단을 맞추지 못해서인지 전체 장단이 흐트러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군. 도깨비들은 농악 장단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 가운데에는 꽹과리를 잘 치는 도깨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정말 고민이네요. 꽹과리를 잘 쳐야 장단이 흥겨울 텐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도깨비가 손뼉을 치면서 좋은 수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저기 전라도 땅에 가면 남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아, 춘향이와 이몽룡이 살았다는 곳이 아니냐? 맞습니다. 남원에 가면 주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꽹과리를 아주 잘 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꽹과리 장단에 맞출 만한 농악대가 없어서 아까운 재주를 썩히고 있다 하니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럼 당장이라도 데려오도록 하라. 오늘은 날이 저물어 어려우니 내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신나게 장단 맞춰서 놀 수 있겠구나. 걱정거리가 해결되자 도깨비들은 다시 악기를 치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염전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 내일이면 남원의 주꽹과리라는 사람이 죽게 되겠네. 글쎄 말이오, 그 사람이 도깨비들 속에 끼려면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그렇고, 전라도 남원 땅에서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먼 울산까지 온다는 거지? 사람이라면 그렇게 올 수가 없지. 축제법이라도 쓰지 않는다면 말이야. 좋기 열흘 넘게 걸리는 거린걸. 그러나 저러나 주꽹과리를 대일 데려온다고 하니 마을로 건너오는 나루터에 가서 기다리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주꽹과리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나루터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주꽹과리가 언제나 올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주꽹과리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남원에서 오는 길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가까워질 때 강을 건너 나룻배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괴나리 보찜에 꽹과리를 매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도깨비에게 홀려서 오는 길인 듯이 보였지요. 저 사람이 맞는 것 같네. 보찜에 꽹과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맞는 것 같군.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 주꽹과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힌 방으로 끌고 가서 가두어 놓고 문에 못을 막아 안에서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밖에서는 횃불을 밝혀놓고 젊은 사람들이 지켰지요. 주꽹과리는 방 안에서 죽는다고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인데 지나가는 사람을 함부로 붙들어 놓는 거요? 주꽹과리는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밖에서 아무 대꾸도 없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사람 죽는다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내보내달라고 소리치면서 발악을 하던 주꽹과리는 점점 기운이 빠지는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주꽹과리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 구멍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주꽹과리는 방 안에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주꽹과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 소원이나 하나 들어주십시오.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타서 잠을 수가 없군요. 물을 한 그릇 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요. 사람들은 물 한 그릇쯤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담긴 바가지를 문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물 바가지를 받은 주꽹과리는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지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잠을 자는가 봅니다. 우리도 지키느라 고생했으니 막걸리나 한 잔씩 합시다. 거 좋습니다. 죽괭가리도 살려냈으니 이제 편하게 한 잔 합시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부담 없이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방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없자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뻣뻣하게 드러눈 죽괭가리는 숨을 안 쉬는 것 같았습니다. 겁이 덜컥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죽괭가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을까? 글쎄, 굶어서 죽은 것은 아닐 텐데.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와 자세히 살펴보게 했더니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단 말인가요? 사람들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덩그렇게 놓여있는 물 바가지를 본 사람들은 그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죽괭가리는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물을 자기 코에 부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도깨비한테 홀리더니 죽게 되었구먼. 우리가 막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죽었을 거야. 하지만 죽괭가리가 죽었으니 도깨비들의 농악 소리는 이제 완전해지겠구먼. 죽괭가리가 꽹과리 하나는 최고로 잘 치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겠지. 그럼 오늘 저녁에 도깨비들의 농악 소리를 들어보세. 그날 밤에도 돈질산에서 농악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신나는 가락이면서도 장단이 척척 잘 들어맞는 것이 듣기 좋았지요. 농악 소리가 벼랑간 멈추면서 도깨비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들이 내려던 소리가 바로 이거야. 바로 이 소리가 우리가 원하던 장단이라고. 역시 죽괭가리가 최고지. 그제야 사람들은 죽괭가리가 도깨비들에게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도깨비들도 사람들처럼 농악을 즐겼다고 합니다. 무섭기만 한 다른 귀신들과는 달리 도깨비들은 사람들이 즐긴 것을 똑같이 좋아한 것이지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울산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빗자루와 씨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힘이 세고 씨름도 잘하는 김서방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의 제삿날이 다가와 제사상에 올릴 고기와 과일을 장만하러 장에 갔어요. 오랜만에 장에 나오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주막에서 술자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먹고 즐기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해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참, 내가 제사 물건을 사러 와서 술만 마셨구나. 빨리 고기와 과일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야겠다. 식구들이 내가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릴 텐데. 김서방은 파장을 하려고 짐 정리를 하고 있는 장사꾼에게 달려가서 서둘러 물건을 산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여러 개 넘어가야 했지요. 김서방은 해가 넘어가 어두워진 숲속을 걷다가 부엉이가 울고 푸드덕거리는 소리에 몇 번이나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운 생각에 마음이 움츠러들자 김서방은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손에는 고기 뭉치, 다른 손에는 과일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고개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서둘러 집에 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고개 꼭대기에 다다를 즈음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 나 고기 좀 줘. 김서방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몸이 커다랗고 털이 많이 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 고기는 부모님 제사에 쓸 거라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김서방은 두려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기를 안 주면 이 고개를 지나갈 수 없어. 그 사람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김서방도 질 수는 없었어요. 고기를 빼앗기면 부모님 제사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불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씨름을 해서 이긴 사람이 고기를 갖자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에게 불리할 게 뻔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제야 김서방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김서방은 도깨비하고 씨름할 때에는 왼쪽으로 넘겨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은 마을에서 씨름을 가장 잘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도 있었지요. 김서방과 도깨비는 서로 허리춤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김서방은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의 다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기 때문이지요. 김서방은 도깨비와 본격적인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실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깨비를 넘어뜨리려고 온 힘을 썼기 때문에 김서방은 쉴 새 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날이 밝아 닭이 울 때가 되어서야 김서방은 겨우 도깨비를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나무에다가 도깨비를 칡랑쿨로 꽁꽁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힘이 빠진 몸을 이끌고 집에 다다른 뒤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린 김서방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고개 중턱에 가면 나무의 칡넝쿨로 묶인 도깨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여 겨우 도깨비를 쓰러뜨리고 묶은 것이야. 그 말을 들은 김서방의 자식들은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는 쓰다 버린 몽당 빗자루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콩을 떨 때 쓰는 도리깨 자루 등 못 쓰는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해가 생겨난 이야기. 아주 옛날에는 태양은 없고 오직 달과 별들밖에 없었습니다. 인간도 아직 세상에 없었고요. 날개 달린 동물과 네 발 달린 동물들만 있었지요. 그리고 이 동물들 역시 지금보다 훨씬 몸집이 컸습니다. 어느 날 에뮤와 두루미가 드넓은 평원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두루미는 화가 나서 에뮤의 둥지로 달려가 알 하나를 온 힘을 다해 하늘 높이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하늘에는 땔나무 한 더미가 쌓여 있었는데 알이 깨지며 노른자가 땔나무 더미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나무에 불이 붙으며 활활 타올랐고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을 환하게 밝혔어요.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은 깜짝 놀랐지요. 동물들은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만 살아와서 그렇게 밝은 빛을 보니 눈이 부셨습니다. 그때 하늘에 사는 착한 신 하나가 땅을 내려다보니 타오르는 불 때문에 땅이 환한 겁니다. 환하게 밝혀진 땅을 보니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착한 신은 날마다 이렇게 불을 피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은 밤새 나무를 모아서 높이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더미가 충분히 쌓이면 샛별을 식혀 땅에 있는 동물들에게 곧 불이 켜질 거라고 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동물들은 잠을 자느라 샛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신들은 서로 상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신이 의견을 냈어요. 혹시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동물들이 잠에서 깨지 않을까? 신들은 모두 좋은 의견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잠자는 동물들을 깨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저녁, 신들은 카랑카랑 울려 퍼지는
웃음 물총새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저런 소리야. 신들은 기뻐하며 웃음 물총새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새별이 희미해지고 새벽이 되면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웃어서 잠자는 동물들을 깨워주게. 그대가 이 임무를 맡지 않겠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을 밝히지 않겠네. 그렇게 되면 땅은 다시 영원히 어둠 속에 남게 될 걸세. 웃음 물총새는 세상을 위해 빛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웃기로 한 것이지요. 그때부터 웃음 물총새는 매일 아침 카랑카랑한 소리로 웃었습니다. 신들이 처음 뗄 나무에 불을 붙일 때는 그다지 뜨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낮이 되어 뗄 나무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 말도 못하게 뜨겁지요. 그런 다음에는 불길이 점점 사그라지면서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빨갛게 달구어진 숯들만 남습니다. 일부는 다 타서 꺼지지만 일부는 신들이 구름으로 덮어놓아서 불씨를 살려둔답니다. 다음 날 다시 불을 붙이려면 불씨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은 웃음 물총새의 웃음소리를 흉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웃음 물총새가 아이들이 흉내내는 소리를 듣고 웃음을 멈추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아이들이 만약 웃음 물총새처럼 웃으면 송곳니 위에 덧니가 생겨났습니다. 웃음 물총새를 흉내낸 벌을 받았다는 표시인 셈이지요. 착한 신들은 만약 웃음 물총새가 해가 뜰 것을 알리는 웃음을 멈추게 되면 이 땅에서 인간도 사라지고 다시 한번 어둠이 지배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내린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원수도 용서한 왕자. 바라나시의 브라흐마 왕이 군사를 이끌고 코살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쳐들어왔구나. 코살라의 장수왕은 브라흐마 왕을 사로잡아 따끔하게 타일렀습니다. 네 어찌 이웃나라를 넘보느냐. 이번엔 용서할 터이니 앞으론 욕심을 버리라. 그러나 브라흐마 왕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흥, 나더러 욕심을 버리라고? 어림없어. 난 고살라를 내 땅으로 꼭 만들 거야. 얼마 후 브라흐마 왕이 또 다시 쳐들어오자 장수왕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싸움은 싸움을 낳는다. 전쟁은 상대를 죽여야 한다. 그러느니 싸움을 중지하고 나라를 넘겨주는 게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겠다. 코살라의 장수왕한테서 나라를 고스란히 넘겨받은 브라흐마 왕은 몹시 좋아했습니다. 비 한 방울 안 흘리고 코살라를 거저었다니. 한편 장수왕은 신분을 감추고 시골로 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스승을 찾아 열심히 학문을 익혔어요.
그는 곧 장수 박사라고 불리울 만치 높은 학문을 쌓게 되었습니다. 학문도 이만하면 됐어. 이젠 바라나시로 가서 거리의 악사가 되어야지. 장수 박사는 아내와 함께 바라나시로 갔습니다. 그는 골목을 돌아다니며 악기를 켜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은 장수 박사의 노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브라흐마 왕을 받드는 박사도 장수 박사를 초대하여 노래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악사로군. 저렇게 감동적인 노래는 처음이야. 그러던 어느 날 장수 박사의 아내가 왕비로 지내던 옛날을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군사들의 씩씩한 행군 모습을 보고 싶어요. 미안하오. 당신 소원 하나 못 들어주고. 여보, 소원이에요. 이대로 있다간 죽을 것 같아요. 여느 때와 달리 간절히 부탁하는 아내의 말에 장수 박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 박사가 바라문 박사에게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장수 박사께서 아직 모르시는가 보군요.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예? 이유라니요? 장수 박사가 놀라 되묻자 바라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인의 뱃속에 왕이 될 아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오. 이튿날 바라문 박사가 브라흐마 왕에게 권했습니다. 대왕이시여, 하늘에 덕이 있는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군사들에게 축하의 사열을 하도록 하소서.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면 해야지요. 암 하고 말고요. 브라흐마 왕은 곧 사열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덕분에 장수 박사의 아내는 소원하던 사열식을 볼 수 있었지요. 얼마 후 장수 박사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장생이라 불렸습니다. 이 아기는 장차 왕이 되어 바른 정치를 할 것이요. 바라문 박사가 아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장생은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자랐어요. 말 타기, 코끼리 타기, 활 쏘기 등 무예도 닦았지요. 바라문 박사의 예언대로 장생은 커갈수록 더더욱 총명하고 용맹하였습니다. 장생이 왕이 될 거라는 소문을 들은 왕이 말했어요. 장생이 왕이 된다고. 장수 박사만 없애면 걱정 없어. 그까지 어린아이가 무슨 힘을 쓰겠어. 왕의 명령에 장수 박사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감옥으로 찾아온 장생이 아버지를 위로하자 장수 박사가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거라. 부디 참고 또 참아, 사랑하는 마음만 갖도록 하라. 아버지를 뵙고 나온 장생이 사람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장수 박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라나시 사람들은 장생의 말을 따랐습니다. 내 백성들이 저 어린 것의 말을 따르다니. 안 되겠다. 당장 장수 박사를 죽여라.
걱정의 싹은 싹둑 잘라내야 하느니라. 브라흐마 왕은 장수 박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장수 박사를 죽이자 왕을 욕하는 말들이 바라나시 사람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라를 빼앗더니 죄 없는 장수 박사까지 죽였어. 누군가가 브라흐마 왕 앞으로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대는 앞날의 자손을 위해 죄를 지었다. 그를 본 왕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건방진 놈들, 감히 국왕을 모욕하다니. 나도 아버지처럼 거리의 악사가 되리라. 장생은 공부를 마치고 거리의 악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생 박사라 불렀어요. 장생이 거리의 악사가 되었다는 소문이 브라흐마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내 옆에 두고 감시하는 게 걱정이 없겠어. 왕은 곧 장생 박사를 불러들여 궁궐에서 악기를 타며 지내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브라흐마 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동안 사냥을 하던 왕이 피로에 지쳐 잠에 빠져들었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구나. 장생 박사가 칼을 빼어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장생 박사는 원안을 털고 칼을 도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때 잠자던 브라흐마 왕이 벌떡 일어나며 몸서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꿈이었구나. 지독한 악몽이었어. 꿈에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었어. 그러자 장생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왕님. 그건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제가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만두었습니다. 오호, 장생 박사.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대는 낙을 덕으로 이겼소. 당신의 덕에 내가 졌습니다. 브라흐마 왕이 부르짖었습니다. 장생 박사, 아니 고살라의 왕자여. 자네 아버님 장수왕께서 다스리던 고살라를 돌려주겠소. 오늘부터 자네가 고살라의 왕이요. 브라흐마 왕이 장생 박사를 왕의 의자에 앉혔습니다. 왕관도 벗어서 장생 박사의 머리에 씌워줬어요. 장생 박사는 왕관을 쓰고 왕의 예복도 입었습니다. 만세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백성들은 오래오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수수께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머리가 영리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 먹을 거리를 마련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을 다 내려왔을 무렵에 도끼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는 벌써 서쪽 산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주위가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도끼라
꼭 찾아야 했지요. 더구나 내일부터 나무를 못하면 식량을 마련할 수 없어 온 식구가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용기를 내어 낮에 나무를 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속은 낮에 보았던 것과 달리 매우 어두웠고 바람이 불어대는 것이 귀신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소녀는 손에 호롱불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드디어 나무를 하던 곳을 찾아냈습니다. 도끼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한참 찾고 있는데 벼랑간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몹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이곳에 살고 있는 도깨비다. 나는 네가 이 밤중에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고 있지. 뭐라고? 그렇다면 낮에 내가 나무하던 모습을 보았나 보구나. 그래, 너도 참 멍청하다. 내가 멍청하다고? 그럼 나무만 열심히 하고는 도끼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멍청하지 똑똑할까? 그건 그렇고 너는 여기에서 내 도끼를 보았겠구나. 그래, 네가 아무리 도끼를 열심히 찾아도 보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도끼를 갖고 있거든. 내 도끼를 갖고 있다고? 소녀는 도깨비가 도끼를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온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도깨비가 도끼를 쉽게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내 도끼를 돌려줘. 그렇게 순순히 내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돌려준다는 말이니? 서로 수수께끼를 두 개씩 내서 네가 이기면 돌려주지. 그런데 만약 네가 진다면 너는 내 하인이 되는 수밖에 없어. 소녀는 속으로 겁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도깨비와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문제를 내지? 내가 먼저 낼게. 그래서 도깨비가 먼저 수수께끼를 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도깨비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대답해라. 아침에 해가 동쪽 산에서 떠서 서쪽 산으로 질 때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소녀는 도깨비의 터무니없는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낮 동안 해가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걸? 소년의 말을 들은 도깨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째서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잘 봐. 저기 해가 떠오르는 산에서 지는 산까지는 내 손으로 한 뼘밖에 안 되잖아. 소년은 자기 손바닥을 쫙 펴서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로 산과 산 사이가 손바닥 한 뼘 안에 들어왔습니다. 도깨비는 분하다는 얼굴로 다음 문제를 냈습니다. 좋았어. 하지만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걸? 얼른 문제나 내도록 해.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다에 가면 짠물이 있지. 그 물을 쌀가마니에 퍼담으면 먹가마니나 될까? 이 문제 또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 소녀는 좋은 대답이 떠올랐는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계산하지 않아도 돼. 바닷물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가마니를 만들면 한 가마니 안에 바닷물이 모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깨비는 분한 듯 씩씩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졌다. 자, 이제 네가 문제를 내봐. 좋아. 하지만 내 문제는 쉽게 풀 수 없을걸? 여러 말 하지 말고 얼른 문제나 내.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내가 앞으로 넘어질까 뒤로 자빠질까? 도깨비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넘어지든 그것은 서 있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보아도 도깨비는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도깨비는 소년의 영특함에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는 숨겨놓았던 도끼를 꺼내 소년에게 건네주면서 조그만 보따리도 함께 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제가 낸 문제를 이렇듯 정확하게 푼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범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깨비가 갑자기 말을 높이자 소년은 겸연쩍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슨 비범한 사람이라고요. 저보다도 뛰어난 사람은 많습니다. 겸손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필요할 때 쓰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년은 도끼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도깨비에게 선물까지 받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년은 도깨비가 어두운 길을 안내해 주어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준 선물을 풀어본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따리 안에 온갖 귀한 보물이 잔뜩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보물들을 팔아 좋은 집을 장만하고 농가 밭도 샀습니다. 그 뒤 소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일곱 마리 동물.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날마다 아이들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할머니는 홀로 외롭게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으면. 할머니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인지 할머니를 찾아오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오늘 밤은 유난히 길겠구나. 할머니는 일찍 자리에 누웠지만 천둥 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통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톡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 밤에 누구지? 할머니가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머리를 갸웃거리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참새를 발견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 비를 만났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참새를 감싸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퉁퉁퉁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염소가 있었어요. 이웃마을로 가는 길에 비를 만났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머니는 염소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탕탕탕 이번에는 암탉이었어요. 먹이를 찾으러 나왔다가
비를 만났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머니는 암탉도 들어오게 했지요. 텅텅텅 산책하러 나왔다가 비를 만났어요. 똑똑똑 고양이를 따라오다가 비를 만났어요. 풀을 뜯고 있다가 비를 만났어요. 해가 진 줄도 모르고 자다가 비를 만났어요. 고양이랑 강아지랑 암소랑 당나귀가 차례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지요? 집이 꽉 차버렸습니다. 동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접시며 유리컵들이 깨졌어요. 게다가 동물들이 지늘기랑 낙엽 등을 묻혀와서 집 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지요. 동물들은 할머니한테 미안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하루쯤 불편한 건 괜찮다. 오늘 밤은 편히 쉬었다 가렴.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동실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염소랑 암탉이 얼룩덜룩한 바닥을 닦고 참새는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암소랑 당나귀는 나뭇잎을 쓸어내고 있었지요. 고양이랑 강아지는 부엌에서 고소한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지요. 식탁 위에 맛있는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참새가 식사를 하다 말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참새와 살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이번에는 염소가 말했어요. 저는 맛있는 풀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그러려무나. 조용히 앉아있던 암탉도 말했습니다. 저는 알을 낳아드리고 아침마다 깨워드릴게요. 저도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 너도 같이 살자. 남은 동물들도 서로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생쥐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도둑을 잡고 할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어요. 저는 무거운 짐을 다루고 할머니를 이웃집까지 태워드릴게요. 저는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꼬리로 벌레를 쫓아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암소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안타깝지만 다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누가 남을지 정해다오.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자 동물들이 빙 둘러 앉았습니다. 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어야 해. 암탉이 말하자 다른 동물들도 서로 자기가 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함께 지낼 방법은 없을까? 집이 좁아서 자주 다투게 될 텐데.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동물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수레로 돌을 나르고 암탉은 물과 흙을 섞어 벽에 발랐어요. 강아지는 나무로 대문을 만들고 고양이와 참새는 페인트 칠을 했지요. 암소와 염소는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구나. 이 정도면 모두 함께 지낼 수 있겠는걸.
동물들은 아주아주 기뻤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외롭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데 동물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너는 조금만 먹어서 좋아. 암소가 말하자 참새가 대꾸했습니다. 너는 힘이 세서 좋아. 아침마다 네가 일찍 깨워줘서 좋아. 염소가 말하자 암탉이 대꾸했어요. 아침마다 네가 준 풀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 넌 뼈다귀를 좋아해서 좋아. 넌 생선을 좋아해서 좋아. 우리들이 모두 한 집에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아.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어 외쳤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장님. 옛날에 수파라카라는 장님이 있었습니다. 수파라카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다가 눈을 다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파라카가 왕을 찾아가 청했습니다. 대왕님, 왕궁에서 일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니 수파라카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수파라카야, 너 참으로 지혜롭구나. 앞으로 궁궐에서 좋은 가축을 구별하는 일과 값진 물건을 고르는 일을 하도록 하여라. 대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파라카는 고마움에 감격하여 왕에게 거듭 절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 코끼리를 한 마리 들여왔습니다. 왕이 수파라카를 불러 물었어요. 수파라카, 이 코끼리를 내가 타도 되겠느냐? 수파라카는 코끼리를 찬찬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대왕님, 이 코끼리를 타시면 안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 땅에 떨어져서 발을 다쳤습니다. 왕이 코끼리 주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코끼리가 태어날 때 발을 다쳤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수파라카가 코끼리의 상태를 알아맞힌 상으로 왕이 동전 8리플 주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수파라카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았어요. 얼마 후 이번에는 말을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이리저리 쓰다듬어 보고 수파라카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죽었습니다. 어미 젖을 먹지 못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타실 만한 말이 못 됩니다. 말 주인에게 물어보니 수파라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동전 8리플 상으로 주었습니다. 며칠 뒤 궁궐에 새 수레를 들여왔습니다. 수파라카는 수레가 속이 빈 나무로 만든 것임을 단번에 알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동전 8리플 주었지요. 이를 본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대왕님도 참 너무하시는군. 상금이 겨우 동전 8리피라니. 아이들 과자값밖에 안 되잖아. 수파라카는 새로 들여온 왕의 털 담요에 두 군데나 쥐가 구멍을 뚫은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때도 왕은 동전 8잎을 상으로 주었어요. 수파라카는 여러 해 동안 왕을 위해 일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맡은 일을 척척 해내는 수파라카를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파라카는 더 큰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고향인 바루나루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뱃사람들이 선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수파라카님이 어떨까요? 좋아요. 그분이라면 어떤 일도 해내실 거예요. 그분은 비록 봉사이지만 지혜의 눈을 갖고 계세요. 뱃사람들은 수파라카를 선장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마침내 수파라카는 70명이나 되는 뱃사람들의 선장이 되어 배를 몰았습니다. 그 옛날 바다에서 일했던 때를 생각하며 항해를 한 지 일주일쯤 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배는 낙엽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지요. 다행히 수파라카는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자 배는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수파라카님, 이 바다에 이상한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몸은 사람 같고 입은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래, 그 물고기를 이리 줘보게. 수파라카는 이상한 물고기를 찬찬히 만져보았습니다. 순간 수파라카는 예전에 읽었던 기록이 생각났어요. 그 기록에는 이상한 물고기가 있는 쿠라마리 바다에는 금강석이 많이 나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맞아, 여기가 바로 그 쿠라마리 바다야. 틀림없어. 수파라카는 일부러 금강석이 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뱃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물에 욕심을 내다보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다시 항해를 하며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수파라카 선장님, 여기는 어디입니까? 밤인데도 대낮같이 밝습니다. 뱃사람들의 말에 수파라카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밤이 낮과 같이 밝다면 황금이 나는 아끼마리 바다로구나. 이번에도 수파라카는 황금이 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닻을 내려 배를 세워라. 이 바다 밑에 누런 돌멩이가 있을 것이다. 다들 그 누런 돌멩이를 배에 실어라. 물론 건져 올린 누런 돌멩이 무게만큼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게 했지요. 수파라카가 뱃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는 쿠라마리 바다다. 닻을 내리고 그물을 바다 밑으로 던져 검은 돌멩이를 건져 올려라. 대신 값이 덜 나가는 물건을 버려라. 선장님이 왜 돌멩이를 실으라고 하시지? 뱃사람들은 궁금했지만 순순히 선장의 말에 따랐습니다. 배는 또다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쿠사마리 바다에서 푸른 보석을 싣고 다디마리 바다에서는 은을 싣고 나라마리 바다에서는 유리를 실었지요. 이윽고 바라바무카 바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우와 함께 파도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 바다에 들어서면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수파라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지은 공덕으로 이 바다를 잠재워 보겠다. 수파라카는 목욕을 한 다음 뱃머리에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생명도 해친 일이 없습니다. 이 마음 받으시어 배가 안전하기를 비옵니다. 기도를 마치자 바다가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선장님의 공덕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선장님의 착하고 깨끗한 마음 덕분이야. 뱃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얼마 후 배는 고향인 바루나루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스파라카는 시크온 보물을 뱃사람들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스파라카는 보물의 절반을 싸들고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대왕님, 바다에 나가 보물을 얻었습니다. 이건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겨우 동전 8님만 주었네. 그런데 이 많은 보물을 내게 주다니. 그대의 공덕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려. 바루왕은 한동안 스파라카를 감동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모두를 위한 것.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도 않고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아름다운 풍경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뒷산에서 온천이 발견되었어요. 그날부터 마을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온천을 즐기려고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놀이동산과 호텔도 세워졌어요. 더 이상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지금처럼 마을이 활기차기를 바랬습니다. 의사인 스토크만도 그랬지요. 온천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스토크만은 마을에 도움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크만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스토크만은 음식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모기 같은 해충이 많아진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온천물도 살펴보기로 했지요. 스토크만은 온천물을 대학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온천물에 나쁜 세균이 들어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천물에 어떻게 세균이 들어갔지? 스토크만은 온천시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을의 더러운 지역을 지나는 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스토크만은 온천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리는 글을 마을 신문사에 보냈어요. 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시장이 신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글을 싣지 마시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마을의 손해가 얼만지 아시오? 시장이 윽박지르자 기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기자는 글을 싣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토크만은 크게 실망했지요. 그럼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스토크만은 포스터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온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앞으로 온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리기로 했습니다. 온천물에 세균이 있다는 소식은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온천 이야기로 술렁였지요. 시장은 스토크만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스토크만이 거짓말을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온천이 문을 닫으면 마을에 피해가 클 거라고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장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크만 박사가 하는 말이 사실일까?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온천문을 닫으면 우리 장사는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크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온천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장이 먼저 말했어요. 작은 마을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모두 온천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스토크만 박사는 온천을 망치려고 합니다. 옳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토크만은 몹시 당황했어요. 아닙니다. 온천은 심하게 오염되었어요. 시설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거짓말이야. 스토크만은 이 마을을 떠나라. 마을 사람들은 스토크만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토크만에게 달려들기까지 했지요. 스토크만은 놀라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스토크만 집으로 돌멩이가 날아들었어요. 이제는 아이들까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곳이 정말 내가 살던 그 마을이 맞는지 모르겠군. 스토크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욕하니 괴로워요. 스토크만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이 스토크만을 찾아왔습니다. 스토크만, 온천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게. 그러면 계속 이 마을에서 살게 해주겠네. 아니요. 나는 진실을 꼭 밝히겠어요. 시장이 온갖 말로 스토크만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스토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스토크만을 따돌렸어요. 스토크만을 저주하고 돌멩이로 창문도 깨뜨렸지요. 돌멩이를 보며 스토크만은 더욱 마음을 다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을 밝힐 거야. 그것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길이야. 스토크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병이 온 전체에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스토크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마을도 온천도 찾지 않게 되었고 시장은 온천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스토크만은 온천을 관리하면서
다시 마을이 활기차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늑대와 양. 이 세상에 쥐와 고양이가 나타난 뒤로 쥐들은 늘 고양이들에게 쫓겼습니다. 쥐들은 고양이 그림자만 마주쳐도 얼음처럼 꽁꽁 얼어버렸지요. 어느 날 밤 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젊은 대장쥐가 목청껏 외쳤어요. 여러분, 고양이들이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쥐들은 웅성웅성 찍찍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히 먹고 자고 마음 놓고 자식들도 키울 수 있어요. 쥐들의 환호성이 밤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잠을 자던 늙은 쥐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평화? 좋고 말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평화에 이르는 길은 아주 멀고 험하지. 대장 쥐는 속으로 늙은 쥐를 겁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늙은 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지요. 자, 모두들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게나. 늑대와 양은 천년이 넘도록 서로 싸우며 살아왔네. 고양이와 우리 쥐들처럼 말이야. 양은 늑대처럼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도 없고 늑대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지. 복슬복슬 포동포동한 몸을 흔들며 순한 눈으로 매 우는 게 전부였어. 양들은 언제 늑대에게 잡아먹힐지 몰라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지. 불안하기는 늑대들도 마찬가지였어. 늑대들은 그저 태어날 때부터 양고기를 좋아할 뿐인걸. 그런데 배고파서 양 한 마리 잡아먹으려다 양치기에게 잡히기라도 해봐. 실컷 두드려 맞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 늑대들도 양들도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지. 평화의 뜻으로 양들은 늑대들에게, 늑대들은 양들에게 서로의 새끼들을 보냈네. 그 뒤 양들은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배부르게 풀을 먹을 수 있었어. 혹시라도 늑대가 나타날까봐 깊은 잠을 못 자는 일도 없어졌지. 양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했어. 늑대들도 많은 게 달라졌어. 양치기만 보면 허겁지겁 도망치던 버릇을 버리고 당당하고 의젓하게 걸었지. 배가 고프면 풀이나 과일로 배를 채웠어. 풀과 과일은 양고기만큼 만나지는 않았지만 먹을만 했거든. 맞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우리도 마음껏 돌아다니며 기둥을 갉아먹고 싶어요. 우리와 고양이도 늑대와 양처럼 될 수 있어요. 대장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다른 쥐들도 맞장구를 쳤지요. 늙은 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시간이 흘렀지. 양들에게 보내진 새끼 늑대들은 쑥쑥 자랐어. 발톱이 길어지고 송곳니가 커지자 새끼 늑대들은 양들을 보며 군침을 흘렸지. 늑대들은 점점 풀과 과일이 먹기 싫어졌어. 양고기를 못 먹으니 털도 부석거리는 것 같고
왠지 기운도 없는 것 같았지. 그런데 늑대굴에 있는 새끼 양들은 보동보동 살쪄갔어. 늑대들은 눈앞에서 뛰노는 먹잇감에게서 애써 눈을 돌렸어.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양치기들이 잠든 틈을 타 새끼 늑대들이 양들을 물고 숲속으로 도망친 거야. 그 순간 늑대굴에서도 늑대들이 잠이 든 새끼 양들을 몽땅 잡아먹어버렸지. 어린 양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늑대들과 맺은 약속만 믿고 스스로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 늑대와 양의 평화는 이렇게 깨져버렸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부터 길러야 해. 늙은 쥐가 이야기를 마치자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쥐들은 한 마리씩 슬금슬금 자리를 떠났습니다. 힘주어 말하던 늙은 쥐는 지쳐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행복한 왕자. 어두워진 하늘을 제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따뜻한 곳에서 쉬고 있겠지? 제비는 지금 남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신나게 노느라고 떠나야 할 시간을 놓쳤거든요. 제비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날갯짓을 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찾아왔어요. 제비는 멀리서 반짝이는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와, 멋진 왕자 동상이네. 오늘은 저기서 쉬어야겠다. 피곤해 지친 제비가 깜빡 잠이 들 때였습니다. 뚝뚝 어디선가 물이 떨어졌어요. 제비가 놀라 위를 보니 왕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비가 물었어요. 나는 사는 동안 매우 행복했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왕자라고 부르지.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보여 행복하지 않구나. 행복한 왕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자가 제비에게 말했어요. 저기 골목 끝집에 삭바느질 하는 여인이 살아 바늘에 찔려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고 앓는 아이까지 있어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구나. 제비야, 이 왕관에 박힌 루비를 빼서 저 집에 갖다 주겠니? 제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빨리 남쪽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왕자는 제비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부탁대로 루비를 집에 몰래 놓고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드네. 제비는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왕자는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심부름을 해주지 않겠니? 저기 누추한 다락방에 글을 쓰는 젊은이가 살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 보이는구나. 내 눈에 박힌 사파이어 하나를 빼서 젊은이에게 전해주겠니?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왕자님은 한쪽 눈이 멀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도
제비는 왕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젊은이의 책상 위에 사파이어를 놓고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제비도 덩달아 기운이 났습니다. 제비가 돌아오자마자 왕자는 또 부탁을 했어요. 제비야, 마지막 부탁이니까 꼭 들어줘. 저기 광장에 성냥팔이 소녀가 있단다. 성냥을 다 팔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지. 그런데 지금 성냥을 눈 속에 쏟아 울고 있구나. 남은 사파이어를 저 소녀에게 갖다 주려무나. 제비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왕자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결국 제비는 왕자의 말대로 소녀 앞에다 사파이어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반짝거리는 건 뭐지? 이걸 갖고 가면 아버지가 혼내지 않을 거야. 소녀의 뒷모습에서 제비는 또다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비는 이제 왕자 옆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눈이 먼 왕자를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제비야, 내 몸에 금을 벗겨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너라. 제비는 거지들에게, 배고픈 아이들에게 왕자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왕자는 점점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왕자의 선물을 전하고 온 제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그 순간 왕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광장에 나온 시장은 깜짝 놀랐어요. 행복한 왕자 동상이 왜 저렇게 됐어? 보석들은 다 어디로 가고 흉측한 꼴이 됐냐고. 시장은 행복한 왕자 동상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일꾼들이 동상을 없애려고 보니 왕자의 발밑에 얼어 죽은 제비가 보였어요. 일꾼들은 제비를 길바닥으로 휙 던지고 행복한 왕자 동상은 용광로로 옮겼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펄펄 끓는 불길 속에서 다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자의 심장은 조금도 녹지 않았습니다. 나 부르던 심장이 왜 안 녹는 거지? 결국 왕자의 심장은 거리에 내버려졌습니다. 우연히도 그 옆에는 죽은 제비가 있었지요. 그날 밤 하느님은 천사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 도시로 가서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너라. 천사들은 망설이지 않고 행복한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습니다. 천국에서 행복한 왕자는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제비와 즐겁게 지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작은 일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원수도 용서한 왕자 이야기에서는 왕이 원수까지 사랑하며 결국은 싸움 한번 하지 않고
허무하게 물려주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원수까지는 용서할 자신은 없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되새기게 해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